저희 저녁 식사 하시러. 형님 식사를 하시죠 형님. 가자. 행배야. 가시죠. 회장님 가시죠. 형배. 왜 자꾸 영배라고 불러요 나한테. 아 아파트인데 행배라고 하면 돼? 우리 방은 피오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어놓고 녹는다고. 너무 잘했어. 아빠 이제 한번 오자면 죽여. 어야 근데 말을 못하니까. 오. 야 너 아까 자던데 언제 깨어났어? 표현이 너무 피곤해. 태권도. 나 그거 영화. 어? 집에 아, 누가 있었나? 에이. 얼른 씨 빨리들 오시죠. 형배야. 누가 형배냐? 와. It can't too big. 형배 저 옆으로 가 좀 옆으로 가봐라. 배고파. 이렇게 쟁쟁한 전 세계 대배우가 이곳 밀양까지 모여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괜찮습니다. 뭐 할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바빴어요. 행배야. 쉬었지. 많이 바빴나? 아바타 아니에요. 행배가 대체 어디 있어요? 야 이제 변장 소리 많이 들었네. 어 재행배. 와. 뭐라 뭐라 뭐. 아 메소드 연기. I'm hungry. 오, 야 이거 착해 보인다. 안경. 완전 레트로다 진짜.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의 컨셉은 시네마 디너. 영화 속에 나왔던 배우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재현해서 오.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릴 거예요. 범죄자들한테 만두 나오겠다 만두. 예를 들어서 만두. 오늘 식사 리스트 한번 쭉 불러봐 드릴까요? 광해의 팥죽, 봄날은 간다의 냄비 라면, 강철비의 비빔국수, 아이언맨의 치즈버거, 범죄도시의 그 마라롱샤라고 해요. 새우. 오 이거 비둘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는 거. 이거 조금 나오는 거 엄청 맛있어. 그거. 그리고 기생충에 나오는 채끝 짜파구리.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편 직업의 수원 왕갈비 탕닭까지. 와 엄마. 대박이다. 근데 그건 일단 신경 안 쓸 테니까는 다 못 먹었을 때 최소한에 주는 건 뭐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은 몇 개라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은 미션이 굉장히 쉬워요. 제발 인물 좀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라예요. 오늘 게임 장르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게임의 장르는 이어 말하기입니다. 왜요? 미세 먼지. 원두? 걸스! 원두라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모두 영화인인 만큼 영화 제목 이어 말하기로. 와, 이거는 태극기? 이거는 제 생각엔 여러분 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드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 네? 왜? You liar! 왜 그런 생각을 You liar! 자, 첫 번째 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일단 와, 가죠. 네. 이거는 에피타이저 느낌이니까. 바로 그래도 맛있어. 한 숟갈 먹으면 당이 확 올라온다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 더 힘들 것 같아. 아, 빈즈 슈. 우와, 김치 국물. 맛나구나. 저 동치미 아이가? 동치미. 저 우리 옛날에 그 연탄가스 마시고 저거 많이 먹었습니다. 예. 일부러 저걸 먹으려고 연탄가스를 마시는 형배야. 형배가 어디 있어요? 야 그 저거 동치미 자 그리고 스피드 해결 가볼게요. 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극한 직업 악마를
보았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왕의 남자 은행나무 침대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부당 거래 희말 라야 부당 거래 희말 라야 김씨 혈육이 어 멋진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방송에서 한 거야. 몰라. 어, 은행나무 그게 뭐야? 그 처음. 영화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 야. 나. 우와. 할래요. 와. 결혼은. 와. 결혼은. 결혼 미친 여자 누구 주연인지 알죠? 어? 결혼 미친 여자 누구 주연인지 알죠? 그래, 내 같은 반이었다니까. 아 이렇게 설탕 안 넣는 게 더. 아 나도 굿 스타트입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그냥 팥 그대로 살려서 좀. 보통 재밌으려면은 임씨 이랬을 때 전 좋으신데요. 이거 마지막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고 먹자. 야, 우리가 진짜 첫 음식은 잘 먹었던 것 같아 그동안. 그냥 우리 항상 처음에 잘하면은 뒤로 가자. 말려요. 예. 네. 야, 너도 동치미 먹을 줄 아냐? 한국 사람이지요, 한국 사람. No. 예? 문장한거지요? No. 문장했는데. American. 예? 네,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데 가만 안 나. 와, 뭐야? 아, 냄비라면, 와, 라면, 냄비라면, 이거 라면.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냄비라면. 아, 이게 빨리 빨리 좀 막았다, 이거. 라면 먹을래요? 눈을 감으면 모든 그리운 날의 기억. 오! 꼬들꼬들. 어? 한국 사람이죠? 그 꼬들꼬들 어떻게 하래? 꼬들꼬들. 그 한국 사람들도 잘 말하기 어려운 건데 꼬들꼬들. 야, 신나들려도 꼬들꼬들. 와, 냄새 봐. 스피드 스피드. 냄비 라면 걸고 신라의 달빵 신라의 달빵 국제 시장 그러네 헷갈린다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 땡!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 아 후속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순간 아 후속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틀 수 있어. 근데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은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초반에 기운을 너무 썼어 우리가. 야, 원래 첫판 맞추면 이래요 항상 저희는. 어. 이게 뭐야? 뭐예요? 쌀국수예요? 비빔국수. 명대사 이어 말하기 한 번. 오 좋아. 뭐 뭔지 아시죠? 네가 가라. 야, 와이. 이런 겁니다. 좀 근데. 와. 근데 도시 그러니까 하나는 외울 수 없고. 뉘앙스가 맞고 근데 너무 틀리면. 너무 틀리면 우리도 그럴지는 않죠. 그래. 네. 너. 근데 이제 노력은 하는데 저도 명화를 다 본 거야. 마이 무타이가. 고마해라. 마이 무타이가.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온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모욕값을 줬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통닭인가 치킨인가? 맞아. 갈비인가? 이것은 통닭인가 치킨인가? 맞아.
갈비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이것은 통닭인가 치킨인가? 맞아. 갈비인가? 갈비인가?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통닭인가? 통닭인가 치킨인가는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통닭인가 치킨인가? 아, 잡네요. 아니 이거는 잘했잖아요. 옳지 않지? 아, 나 맞은 줄 알았어. 순간. 뉘앙스는 너무 좋았지만 뒤에 통닭. 너무 잘했어. 잘했잖아. 아, 근데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얘는 치면 선물도 아니에요. 이 정도 많이 하면 아 마약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얘는 치면 선물도 아니에요. 이 정도 많이 하면 아 마약 거지. 눈덩어리인데. 감독님. 아니 봐요? 한국말 어려운데도 했는데. 아니 가끔 이렇게 한국말도 쓰고 이렇게. 네네. 나 바쁘고 맛있는데. 여러 개 여러시서 나눠 먹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여섯 조각으로. 버거왕. 오 마이. 오 마이. 여섯 개 준비해줬어. 그렇죠? 여섯 개 준비해줬어. 그렇죠? 여섯 개. 와, 다 있어 지금. 가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경비야, 많이 많이 좋아졌네. 매직 쇼. 강동 씨부터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대 사장. 명대 사장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어떤 놈 미래가 보이나 미래가? 오우야, 어떤 놈 미래? 자신감으로 꽉 찼는데. 어, 장난 아닌데. 살짝 불안한데 근데. 어, 괜찮아요. 진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네요. 가볼게요. 누구 사장? 느그 서장, 느그 서장, 느그 서장. 느그 서장. 어? 아야. 느그 서장. 어? 아야. 언니. 느그 서장. 어? 아야. 언니. 아 그건 아예 늦어. 와 이거는 잘하려 감정 조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 stupid. 아 진짜. 이게 아주 stupid. 느그 서장. 느그 서장. 누구 수장? 누구 수장? 안 계시나? 어? 네, 누구 수장? Big bad boy. 누구 수장? 누구 수장? 누구 수장? 내하고. 내하고. 아니 안 계십니까? 일단 맨 처음 그걸 물어봐. 누구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수장 물어봤다 치고 그다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 누구 수장? 누구 수장? 어? 내하고. 내하고. 어 싸우라도 같이 가고. 땡. 어 같이 밥도 먹고. 어? 수장.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 정답! 아, 그거.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 예? 예, 예. 누구 서장? 남천동 살제. 정답! 아, 그거. 잠깐만. 좋고. 한국 사람이야? 어? 발차기도 하고. 다 했어. 남천동이 먼저야, 그러니까. 남천동. 남천동 살제. 아. 저도 한 번만 주시면 내가 뭐? 근데 왜냐면 방금 규현이 형께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어?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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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살았어. 아니 아니 왜 털리더라도 너 서장 너 서장 맞아 나라 나 어 나라면서 그거 딱 그 움직이지 마 있어 시작 갖다 뜸하고 편집하고 탁탁 넘어갔다가 왔어. 뭐뭐 남았어요 메뉴? 마라롱샤, 체크짜파, 왕갈비 통닭. 저기 네, 누가 이긴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먹었어. 마라롱샤. 향만 많지 않아. 비싼 거예요 이거. 아 이거야 맞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해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계산 잘못했어. 이게 무슨 맛인데? 어떻게 먹는 거야? 요거는 진짜 맛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제가 시식 까드릴게요, 제가. 와, 저 중국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입에 많이 묻힌 건가 보네. 이 양은 많이 안 나와. 이게... 됐어.
나왔다라고. 이거는 저는 빠지고 진짜 가볍게서 한 명 먹어보는 찬스. 나도 왜냐면 이번에 그 너가 저 햄버거 그 책임을 지고 나도 한 빠질게 이번에는. 햄버거를 너무 많이 빠졌다고요? 그럼 나 한 번만 먹어볼게. 가벼워요 조용. 가벼워요 조용. 동생들 뒤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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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바이 바이 보. 오케이. 난 항상 결승은 가더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오케이. 오 마이 마이. Jealousy. Jealousy. 그냥 뭐. 에이. 민호 입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에 제목인가요? 요 명대사 한번. 명대사. 명대사. 고마해라. 야, 아니 그렇게까지. 마이 못하니까. 뭐야? 말 못다 이거. 나도 많이 드셨어요. 거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남녀 같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 너 누구 담배 없냐? 너 어디 거야? 신세계. 담배 하나 없냐?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디쳤다 저기. 많이 보나 보다 영화를. 나도 곽천용을 몰라요. 마포대교 무너졌나 몰라? 이거 그 최근에 엄청 유튜브 가가지고 그 짤로 된 거 말아 그런 거 많이 봐야 돼. 내가 말이야. 그 심지어 애드립이면. 달건이 17살 때부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영화라고? 이거요? 타짜. 봐라. 야, 순정이 있다. 나도 순정이 있다. Let's go, Mino.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아 근데 잠시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왜 이렇게 이거는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좀 인호가... 조심해 주세요. 근데 나도 순간 생각 났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나이스. 메모리스 지우개. 느끼였어. 메모지 메모지 메모지. 아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뭐야 저거? 백만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뭐야 저거?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뭐야 저거? 백만 불짜리. 백만 불짜리. 너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아예 지훈이가 넣어라. 아 이걸 먹어서 갑자기 개가 생각났어. 아. 초원이 다리는 뭐? 백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뭐야 저거? 100만... 아니 괜찮아요. 인도라서 하시면 안 돼. 100만 부자리 다리. 아 드디어 짜파. 엄청 많이 했나 본데? 와. 실화네. 와 이제 실화다 이거는. 야 체크. 그때 형이 해줬어요. 그거 혹시 알아? 기억나요? 장식당에서? 그래 내가 해가지고 초창기 때 제주도에서 그래 거기다 가지고 오지. 대박이지 대박이지. 이건 안 한 장식이다. 비주얼 모유. 제주도 맛있는 흑돼지 등심으로 구운 음식 대박이지입니다. 근데 기생충 하기 전이잖아. 그렇다면 네. 운전부터? 아씨. 주라기 공원. 월카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와. 매드 맥스. 오. 과속 스캔들. 오. 과속 스캔들. 오. 어이 사람이 아니 지금 안드레날린 일이 막 생기면서 막 사람이 지금 하려고 빨리 가지. 몰랐어. 맞죠. 와 진짜. 월대 상상은 뭐라고? 그라운드 요동 친다. 월대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라운드 요동 친다잉. 영화 재밌어. 갑니다. 이게 무슨 게 됐대.
가만있어, 다 가만있어. 올라프 진짜 아 하고 있는데 진짜 올라프 진짜 sorry. 잠깐만 오라통 sorry 어. 그럼 하지 마 그런 거 어 sorry can 가만있어 가만있어 있어 봐 미녀는 괴로워 와 언니 괴로워 그 넘친다 그래 와서 와서 마지막을 뭘로 했을까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네! 지구를 지켜! 지켜! 거꾸로 돌려서 네! 지구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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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그 백인 선생 야 장감독님, 감독님이 진짜 명작인데 그거 네 알았으면 천벌을 받을게요 가져올게요. 지구를 지켜라. 아 신하규 씨 나오는 거. 지구를 기토라, 거꾸로 돌려서 기토라, 저 반대쪽으로. 다시 원점으로 파! 끝! 와 이거 뭐야? 수원 왕갈비 통닭. 와. 야 이것은 갈비인가? 오! 아. 대박! 아, 수원에서 왔다고? 우와, 수원에서까지! 다시 걷겠는데요? 대표적인 선물. 대표였어요. 어,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이건 한 명 맛은 그래도 가야 그래, 될것 같아. 그래, 먹자, 먹자, 먹자. 이거는 가위바위보 같이 찍고 들어가자. 결승까지 자신 있는데. 자, 안 내면 한 입 못 먹는데. 자, 가위바위보! 우와! 와! 아, 형 괜히 그런 말 하셔가지고. 뭐 누가 이겼는데? 살짝 부담됐어. 와, 이랬던 적이 없는데. 준비했어? Yeah, I'm ready. Are you ready? Yeah, I'm ready. Come on, let's get it, guy, bye, bro. 가이 바이 보! 어, 니네 한 번 더 비. 어, 니네 한 번 더 비기면은 어, 다시 하는 거야. 무조건 세 번. 세 번 아예 팝에 나와 있어. 얘는 얘는 방송법이 생겼어. 세 번 비기면 다시. 아니 라이어가 아니고 진짜로. 가이 바이 보. 초코 배보이. 누군가는 다리 하나 모을 거 아니야. 아, 저 하나를 다 먹는 거라고? 좋게 맛있겠다. 이거 놔두는 거 아니야? 이로 끝이죠. 이로 끝이잖아. 한 입인데. 입 떼면 끝이잖아. 그래. 끝 아니에요? 그래. 와, 진짜 맛있어, 이거. 그 우리 그, 저 갈비 그 양념이야. 네, 갈비 양념. 갈비 양념인데. 갈비 양념. 와,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붙였구나. 진짜 맛있다. 누구부터 갑니까? 기훈이 형 극복. 그래, 아케. 아이고, 뭐 나는 무조건 갈 수 있어. 알겠어. 영화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훈이 형 자리 너답지 그래? 않았어.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건 너답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 박하? 사탕? 오. 나 다시 돌아간다. 남자 사용? 설명서 오케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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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마이너리티? 올마이티. 리포터. 리포터. 올마이티. 리포터. 리포터. 안 봤어 이거 마이너리티? 아, 나 봤어요 그 이거 로봇 이거. 그 저기 뭐야 타임 슬립 되고. 너 뭐라 그랬어? 올마이티. 그럼 브루스 올마이티지. 마이너리티 올마이티. 도대체 그 뭐예요? 마이너리티 올마이티 뭐? 새로 이번에 출연하신 영화인가 봐요. 아니 아, 이거 너무 그렇죠. 아, 감독님 진짜 한번 약간... 자비를 네, 멀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엄청나. 어, 장난 아니죠. 아, 이거 진짜로 자비를 해 주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네, 아, 진짜 아 이거는 왜냐면 또 여러분들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대신에 마지막 판은 섞어서 대사. 대사면 대사.
영화 제목이면 제목, 영어 제목이면 제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유 그럼요. 그럼 무조건이죠. 현도 해준다 그랬어. 현도 해줘. 아유 나도 써야 되겠다 스타일이. 앉아. 앉으니까 이게 시간이 안 돼. 아니 여기까지 안 돼. 여기까지 안 돼. 희망 고문.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사 나올 때 됐다. 너 장난이 너무 지나치네. 심한거 아니에요? 너 장난이 너무 지나치네. 심한거 아니에요? 심한거 아니요. 그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요. 어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요. 야 저거 진짜 지나치네. 이 사람. 너무 해맑게 웃는 거 아니야? 와 해맑어. 야 저거 착한 애였네. 아이고 정말 심하네. 장난이 뭐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지나치네. 아 장난이 그거 좀 지나치네. 어 심한 거 아니야? 정확 같아. 아우 저거 귀엽네. 근데 웃으니까. 사실은 저희 보너스 라운드 한 편이 있는데 항해에서 먹었던 컵라면의 핫바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 할래요. 예. 삶은 감자도 있고. 자, 이승은 전 할 거예요. 예.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운데 빠지고 다섯 명 하겠습니다. 너의 그 모든 걸 의성 마늘 수준. 누구부터 가나요? 틀려도 이쪽에서 틀릴게. 네. 그렇게 다 다져야만 꼭 마음이 후련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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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식이 형 나가 있어 뒤집기 싫으면. 어,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이거. 이건 기회야. 형님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대사는 진짜 인생은 아름다워. 와. 내 인생 내 인생 영화예요, 선생님. 예, 제 인생에 그 아버지의 어떤 구성애를 담은 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러셨어. 맞아. 어, 어. 와칸다 포에버! 날 쏘고 가라. 아유. 라면 먹고 갈래? 아. 고스트? 바스터. 정답! 정답! 고스트 바스터!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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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잡는 그 삼총사! 바바바바바바 드론 나쁜다. 아까 단무지 뜰다. 급하니까 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시네마 특집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에요? 어? 시작이야. 아, 뭐 이렇게 무서 좀비인가? 어? 아니 여보세요? 원래? 봤어요. 이렇게 야 큰일 났다. 다시 어려운데. 자 각자 짝을 찾아가세요. 에이 나는 뭐 이걸 한글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대한민국 한글이라는 게 말포이 하나하나 모으면 말포이가 뭐야? 말모이 입학처지 입답처를 찾아요. 말포이죠. 말모이 말고요. 말포이가 뭐 말포이 입답처 말포이 입답처 누구세요? 저요.
입닥쳐 입닥쳐 말포이가 무슨 말이야? 미안해 죄송해요 이해가 안 돼. 말포이가 뭐예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 난 이거... 아 나는 말모인 줄 알고 혜진이 형 성대모사 하고 있었네. 이런 아니 이거는 나는 나 시리였어요. 와이스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는 Why so serious? 뭐야? 어 Why so serious? 이 어디에 넣는 거지 그럼? 이거 배트맨 아 다크나이트 조커 대사예요 조커 대사. 나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나랑 친구거든요. 아니 나이가 똑같다고요. 아이 그거 자꾸 놀란대요. 놀랐네요. 나 친구야 나. 당신의 눈동자. 야 쟤 눈 그리러 진짜. 대박이다. 자 우리가 커플을 만들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 연말이잖아요. 연말의 분위기도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다 따뜻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잖아요. 게임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듀엣 가요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네요. 노래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아 조발라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점수가 듀엣이라는 건 목소리가 일체가 돼야 되거든. 나 일단 미안하다. 나 문제 뭐 선사가 있어. 남녀가 같이 부른 듀엣송을 부르셔야 되고요. 남녀가? 얼른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 노래가? 사랑보다 깊은 아, 오랫동안 긴 기다려왔어. 그 노래야?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줄라 이제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내가 원해.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썸이 좋긴 하지. 내꺼야 내꺼 같은 너. 두개다 너무 높아. 쉬운 걸로 해. 쉬운 걸로 해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이건 잔소리. 그냥 높아도 잔소리 하자. 차라리. 너무 잔소리 너무 자 얼른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가성을 하면 돼요. 자,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노래방 기계가 주는 기술적인 점수가 있잖아요. 예술 점수라는 게 있어요. 예술 점수는 저희 제작진이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현장에서 파악해서 예술 점수를 드릴 거예요. 기술과 예술 점수를 합산해서 1등, 2등, 3등을 뽑을 거고요. 미션이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반드시 세 번 이상 눈 마주칠 것. 에이, 그거는 뭐 계속 마주칠 수 있죠. 세 번 이상 스킨십 할 것. 에이,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요. 대신 웃으면 감점이에요. 연습 시간 있나요? 연습 시간 30분 드릴 거고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셔서. 기술 조금만 좀 가르쳐줘. 노래 맛깔나게 하는 거 있잖아.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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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만 해도. 와, 한번 올라가네. 너의 잔소리. 너의 잔소리. 아, 근데 이거는 퍼포먼스는 수근 형하고 지원 형한테 안 되고 뭔가 노래로 완전하게 하려면 또. 조발라더 형한테 안 되고 우리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이게 재미가 없을까 봐.
아, 사실 웃기는 게 중요하지. 그치. 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웃기고.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너만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더 놀란 소리 맛있지 않는 나이든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소리만 들려 멀리 하려는지 눈 대본 맞추셔야 되고 무슨 말이야 눈 못 맞추셔 이렇게 다니지 좀마 술 멀리 좀 해봐 이렇게 다니지 좀마 술 멀리 좀 해봐 이거 웃으면 어떻게 참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 2절 시간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심사위원님들은 우리 제작진 또 같은 저희가 예술 점 이렇게 두 분의 케미스트리를 보는 거예요. 교환이나 스킨십이나 이런 거. 아, 끝장이에요. 예술 점수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아, 노래방 점수는 많이 나오겠지? 우리 키 크게 부르니까 어차피 나와. 빛으로 물들어 여기가 가성이 아니야? 어, 좋아. 이제요. 지금 좋으니까 너무 하지 마. 목쇼. 아, 제이큰 씨랑 좋고. 저희 조커랑 해서 다행이지 나랑 체이키 하신 했으면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가수가 한번 끼면 말 잘 듣거든 하라는 대로 나 말하는 거기서 말 잘 듣는 거야 지금 사랑보다 그 상처만 주나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오케이 너에게 줄게 해보세요 너에게 줄게 이 정도? 오케이 그러면 형은 너에게 줄게보다는 너에게 줄게가 좋다는 거죠 몰라? 남자에서 두세 개 드는 대로 줘 지금 다섯 개 내렸어요 후회하고 있다는 건 너의 그 모든 건 사랑보다 근데 네가 톤을 바꿔버리면 내가 그걸 따라간다니까 니를 사랑보다 깊은 가야 되는데 사랑 그 흠이 좀 있어 오, 저는 여기는 화음을 쌓는 거예요 화음을 하는 거지 네. 근데 화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 절대 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로 따라가게 돼 있지 그치, 보통은 그렇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할게 그 오랜 기다림 나 떠나고 너의 미소 볼 수 없지만 있다는 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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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에게 대분이 어찌 처리할까요? 아직 친구 그 참 맹랑하고 봐 추억에 갇힌 채 이게 예술 점수니까 막 이렇게 돌면서 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막 안겨가지고 막 나한테 안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에게 너 떠나고 상처만 주나 이제 대답 형님 그거 참 그 카메라 찍고 있는데 그거 성격 나오게 하네 야 우리 연습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들어가겠다 야 아 형 10분 있어요 사랑보다 깊은 사랑은 아니지만 그만할까
자, 신서유기 송년회 밤 듀엣가요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노래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Love is word.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올라프와 캡틴 잭 스페로우의 무대를. I'm Jack. 예. 좋아. 예. 야, 원래 송년회 밤은 막 즐겁게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야, 이렇게 긴장되면서 떨리게 해. 야, 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임마? 자신 있어. 자, 도전곡은 뭔가요? 아유. 에임스 다운. 잔소리. 야, 브랜드.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니랄지 정말 웃음만 나와 사랑하게 하고 보는 전략 작가야 얘는 뭐야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내 맘을 몰라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말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이거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완전 반대로 갔어 그만하자 완전 원래 저게 부르는 거야 전략이 아니고 네. 웃기는 건 니네가 다 했다. 자, 점수는 바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연습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준비 없이 열심히 연습했다니까요, 저희. 저희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기술 점수는 93점이고 지금 예술 점수 지금 합계 중입니다. 저기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평이 일단 우리 조연출 여명 PD 9점. 우와. 10점 만점에? 네. 혼신을 담은 연기에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연출 조은진 PD 7점. 오, 럭키 7. 모든 소절이 화목. 처음이라고 조금 너무 후하게 준 것 같아. 처음에 하시던가요? 지금 최저점은 근데 0.1점이 있거든요. 예술 점수, 스태프 점수 총합이 이거 0.1점이 크네요. 전체 67.1점으로 총합 160.1점 현재 1위입니다. 평균 80점이요? 160.1점. 평균 80점. 평균 80점이요. 마지막에 0.1점 준 분이 누구시죠? 저희 카메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근데 물렸다 감독님. 알겠습니다. 지금도 좀비신 거예요, 근데? 쇼미더머니보다 더 떨렸어. 왜 이렇게 떨리냐 이거? 얘는 진짜 아주 코믹 듀오 됐어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못했어. 여기 진짜 느낌 있다. 야 미국 건달, 한국 건달. 한국이 더 쎄 내가. 살아있다 형. 여기 근데 출국자 가는데 왜 떨리노? 형 적당한 긴장감 긴장이 있는 게 좋아요. 아유 웃지만 말자 그냥 나는 그냥 나 술 한 잔 먹고 생각할래. 야 비둘기 안 나오게 조심해라. 아니 갈등 잡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 방해 공작은 좀 죄송한데. 아 방해 안 해. 절대 절대 방해할 생각 없어요 저희 팀은요. 형. 방해할 생각 없어요. 아 감정 그 감정성. 갈게요.
기다려서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널 보내줬었지 날 속여가면서 찾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널 기억해 이제 말할게 내 오래 기다림 나타나고 너의 미소 볼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의 그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상처 맞춘 나 이젠 모두 떠나갔지만 나에게 넌 남아있어 추억에 갇힌 채 넌 울고 있었어 난 이젠 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몰라 부족했다 내 모습은 난 나를 지키며 항상 위로했었지 그럼 너에게 이제 이렇게 아픔만 남겼어 널 떠나고 나는 상상했었지 나의 곁에 있는 널 이제 모든 나의 꿈들을 나에게 줄게 여기한테 졌어. 야! 여기에 질 점수는 아니었는데. 와. 야. 와, 화음이 너무 어렵다. 아, 화음이.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와, 계속 달려가니까. 어, 잘하셨는데 근데 왜? 괜찮았어? 응. 우리도 잘하셨어요. 아, 너희 비해서 잘한 거지. 발표하겠습니다. 예술 점수. 우리 건치 감독님 6점. 과도한 연출이 눈에 거슬렸다. 박현영 PD 4점. 귀한 목소리만 듣고 싶다. 우리 오디오 김찬호 감독님 4점. 듣기 힘들었지만 조커 멱살 캐리. 우리 또 오디오 솔림 감독님 4점. 호동 목소리가 너무 커서 화음이 안 들려요. 0.1점은 없네요. 네. 어, 그러니까 오, 여기 맞아요. 그런 분이 아까 0.1점 주신 감독님이 지금 9점을 어, 네. 진정성. 진정성 역시 어. 내가 호동이한테 불린 감독님이거든요. 아, 9점을 줬다고요. 9.5. 와. 와. 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지금 현재 예술 점수 55.5점. 어, 더 낮죠? 더 낮네?
왜냐면 평균 점수가 좀 낮아서. 더 낮아? 꼴찌야 현재. 왜냐면 미노피오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어요. 예상외로 높은 점수가 꽤 섞여 있어요. 미노피오 때는 함께 146.5점으로 현재 2등. 그러니까 방금 앞에 무대 그 무대보다 못했다는. 저희 예술 점수만 보니까. 왜냐면 예술은 밸런스잖아요. 밸런스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희 2대에 나와야 되나요? 지난 작년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블루에서 블루, 당신은 그대에서 그대, 합쳐서 그대 안에 블루입니다. 야, 여기서 일단 심사위원 마음이 반쯤 녹아내려. 갑자기 물어봤어. 전혀 없었던 건데. 자, 가자. Let's go. 감정. 마. 올겨울 그들이 온다. 이소라 김현철이 부릅니다. 그대 안에 블루. 마.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가나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만 남어두면 사라지네 그대 왜 잠들려하나 시간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아 진짜 사랑은 아니지만 네 만남 어둠은 사랑 우리가 가사를 몇 개 틀렸어. 나도 틀렸어요. 연출한다고. 일단 기술 점수는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9일이나 9.3이나. 지금 예술 점수에서 한 가름이 날 것 같은데. 자, PD 한 분이 10점. 오, 오. 전생 부부 클래스. 거치 감독님께서 9점. 와. 귀 찢었다. 아. 거치 감독님, 거치 벌판으로. 우리 오디오 감독님 저희 두 분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둘 다 10점. 와! 근데 무대 구성 너무 좋았다. 오. 우리 솔린 감독이 소개부터 완벽한 2019년 최고의 듀오였다.
조원진 PD가 9점. 오. 애틋했다. 그리고 우리 김민철 작가 9.8. 압도적인 무대. 김희진 9점. 올겨울 최고의 듀엣 감동스러워요. 준우 감독 9점. 성우 감독 29점. 아. 점수가 제 손에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 기술 점수 91점에 예술 점수가 무려 92.8점. 오. 총합 183.8점. 1등! 예! 빵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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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여러분들이 대충 해주셔서 이건 뭐 인정이네요. 네. 어디에서 옷을 이리 아닌데 왜 그렇게 갑자기 옷을 벗어라는 거야 혼자서. 지금 뭐가 그렇게 재밌었노. 기가 차다 나는. 옷도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근데 첫 팀이 너무 재밌어갖고. 아, 미노피오가 너무 웃겼어. 그럼 됐어요. 일부러 노래 포기하고 웃긴 걸로 준비한 거잖아. 자, 1등에게는 우리 밀양의 특산품이죠. 얼음골 사각 각 5박스. 아~ 2등에게는 각 3박스. 3등에게는 수고하셨으니까 아차상 얼음골 사과 집. 어, 좋아요. 저 집에도 좋아요. 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5박스 어떻게 들고 가? 이거 알죠? 아니, 기차로 타고 들고 가셔야 되는데. 아, 이거? 각 5박스를 무겁긴 하겠다. 합이 10박스인데 역전 앞에서 팔아야 되겠다. 아, 수고하셨습니다.